설레 많이 먹었어. 설레가 나올 시간이 있어. 아침에 나온다더라. 현재 나올 시간이 있어. 지금 안 보이는데 설레가 보여야 도구통벌레라고 여기 속 노랗게 폭찰 자리를 다 퍼먹어버려. 여기는 이게 쓰레기잖아. 다 먹어버린 것이야. 어미 벌레가 이거 난리네. 유튜브 보면은 벌레들이 난리그만 오리밭에 그러네. 망한 거 아니야? 아니요. 이제 요것이 폭차지. 이거 이제 관리 잘해주면 또 돼. 대추가 꽃잎이잖아. 꽃잎인데 벌레가 안 보여. 언제 새벽에 나온가 몰라요. 안 보여 전혀. 그때 이파리만 있어도 살아. 살았냐? 이거 봐 세상에 산도 살았어. 근데 아예 꼬실라져 본데는 이제 무시 넣어갖고 무가 이제 자리 잡고 이제 한 세 개 놔두고 좀 더 크면 이제 하나만 놔두든지 두 개만 놔둬야지 이제 무가 되지. 이게 그 무순인가? 응, 이것이 무순. 많이 뿌려놓고 무순. 하나만 놔둬야 큰데 두 개 놔둬도 되더라. 빈자리에 심으라겠다. 이 친구 놔두면 이제 벌레 관리만 잘하면 이제 배추가 돼. 튼튼하다요. 이거 그럴듯하잖아. 응? 그럴듯해. 그럴듯해? 이제 끈집은 어차피 노랗게 되고 지금 광합성 작용 하려고 필요한 거잖아. 이제 그 안에 것이 포기 차지. 많이 쏟아져 버렸다죠. 우와, 이거는 왕이다, 왕. 우와, 사과만 하다요. 응. 사과는 아니지. 미니 사과. 미니 사과보다는 더 크구만. 나비가 깨를 좋아하나? 꽃. 꽃이 있을 게. 양파 5종. 이제 이거 크면 위에 잘라불고 심어. 심으면 그것이 이제 대파처럼 위에 뿍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밑이 들지. 양파가 생기지. 이거 비고 양파 마늘 심어야 되거든. 추석 지나고. 설레가 엄청 좋아. 네, 그렇게 씨 허그시아요. 글쎄요, 여물었어. 이렇게 씌어버렸어. 네 알이 있네. 설이 맞으면 가지가 더 맛있는데 아직도 꽃피고 열어. 이봐요, 꽃필라 그러고 아직도 열고 있네. 이거는 언제 저 감자지? 우리 안 캔 것이 한 방울씩 남은 것이 저렇게 컸다냐? 감자인데 이것이요.